자, 그럼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역시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문제 볼까요? 김 부장님 계세요? 지금 중이세요? 말했어요. 자, 아마 여기는 어디? 부장님 말하니까 아마 회사인 것 같아요. 일하는 곳, 일해요. 회사예요. 김 부장님 지금 무엇을 할것 같아요, 여러분? 1번 설거지. 여러분, 설거지 무엇이에요? 알아요? 설거지, 식사하고, 그릇, 이렇게 씻어요. 설거지지요. 지금 스마트폰 중이에요. 스마트폰 여러분, 이거, 전화. 네. 스마트폰, 중이에요. 말할 수 없지요. 자, 통화하면 전화요. 여보세요. 네, 저는 김미숙입니다. 네. 통화. 네, 전화. 통화. 빨래. 아까 여러분 세탁기에서 나왔지요? 네, 빨래 중이에요? 이상해요. 설거지와 빨래는 집에서 할수 있지만 회사에서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네, 김 부장님 아마 통화하는 것 같죠? 자, 그럼 다시 단어 확인합시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그래요. 이게 설거지를 하다예요. 설거지를 하다. 자,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설거지 할때 사용하는 이것은 주방세제입니다. 주방세제. 그리고 이거 뭐였죠? 맞아요. 빨래를 하다. 네, 김 부장님 빨래하다 이상하죠? 네, 그래서 정답은요, 바로 그렇습니다. 통화. 지금 통화 중이세요. 이렇게 말하면 지금 전화하고 있어요. 이런 뜻입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볼까요? 자,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일을 할 때, 을잘 지켜야 해요.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사고가 날수 있어요. 아마 회사에 가면 여러분 일할 때 여러 가지 규칙 있어요. 특히 조심하세요 규칙이 있습니다. 뭐 일할 때 안전모를 꼭 써야 해요. 미끄러질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이런 여러 가지 안전수칙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켜야 해요. 지켜야 해요. 다른 말 준수하다. 그래서 일을 할때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해요. 규칙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 사고 나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괜찮으세요? 자, 그래서 정답은 안전수칙이고요. 그러면 기분 전환, 스트레칭, 건강검진 이렇게 있어요. 이거 뭐예요? 여러분 알아요? 맞아요. 기분 전환은 기분, 여러분 괜찮아요? 지금 기분이 어때요? 선생님은 지금 기분이 좋아요. 네. 그런데 기분 전환하면 전환은 바꿔요 뜻이라서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밖에 기분 전환하러 밖에 나가요. 이렇게 말해요. 그럼 기분이 좋아져요. 말하면 기분 전환. 스트레칭. 아, 여러분 이거. 으쩌쩌쩌쩌쩌 우와쩌쩌 네, 이거 스트레칭이에요. 네, 스트레칭을 하다 쓰면 됩니다. 자, 스트레칭을 하다. 자, 그리고 건강검진 있었지요? 건강검진은 지금 어디 아파요? 먼저 우리 확인해요. 찾아봐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이 사람은 건강검진을 봤다 쓰면 돼요. 봤다. 자, 그래서 정답은 안전수칙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